이번 주제는 세 번째 에피소드로서 레디칼의 더하기입니다. 보통 우리가 더하기 할 때는 더하기 빼기 할 때 뭐 비슷한 것끼리 서로 모아서 처리하잖아요. 그리고 5x와 3x 같은 x죠. 대주고 마이너스 2x 같은 x니까 빼주고 그래서 6x가 나오죠. 근데 레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뒤에 루트 11이 다 똑같잖아요. 그래서 다 같이 대주고 빼주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곱하기, 나누기, 더하기, 빼기의 기본 원리입니다. 그죠? 기본 원리가 그렇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,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 6이 있고 또 루트 속에 들어있는 3이 있죠. 이번에 피프스 루트 팀입니다. 전부 다 피프스 루트가 다 공통이죠.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 안 됩니다. 같으니까 우리 서로 더하고 빼고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. 이번엔 그냥 루트죠. 그냥 루트인데 이것을 더하고 빼고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 다르잖아요. 다 다르니까 일단 우리가 리덕션이 가능한지 봅니다. 45는 59, 45고 그죠? 이거는 9, 28이고 얘는 49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4 곱하기 5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9하고 49하고 4하고 여기도 9하고는 빠져놓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다 빼냈습니다. 밑에 빼내고 나니까 다 이제 루트로 5, 2, 2, 5 다 통일돼 두 개씩 짝이 지어서 서로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이 계산하고 얘랑 얘를 같이 계산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큐브 루트입니다. 서드 루트를 큐브 루트라고도 하는데 큐브 루트는 마찬가지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. 27 곱하기 2로 바꿔주고 16은 8 곱하기 2 9는 3 곱하기 3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건 별 의미가 없죠. 그대로 냅뒀습니다. 만약 이게 큐브가 아니고 스퀘어 같으면 바꿔줄 의미가 있죠. 그렇게 해서 얘는 3의 3성 빠져나왔죠. 2의 3성 빠져나왔고 얘는 그대로고 그죠? 뭐 얘하고 얘하고가 두 개 둘 다 큐브 루트잖아요. 그러니까 두 개 하나로 몰아줄 수가 있고 몰아준 것이 이겁니다. 그죠? 얘는 그대로 내려왔습니다. 그죠?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레디칼의 더하기를 연습 문제로서 각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